네, 다음은 체험 사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질문을 좀 봤네. 재밌죠? 아, 우리 질문하면 재밌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냥 대상포진이 있어가지고 막 눈도 막 가렵고 여기도 막 가렵고 그래가지고 16년 됐는데 전립선이 한 시간에 딱한 번씩 소리 물어봐요. 그게 대상포진 나갔어요. 저 사람은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진 데싹 없어졌어. 내 만나고 나서. 대상포진도 낫고 몸이 아주 좋아졌어. 네, 다음은 부산의 미자 천사님 사례입니다. 작년 남자 그러니까 작년인지 4월달에 여기 왔는데 그 앞에 남아 이래 유튜브만 보고 네. 그 왔는데 집에 딱 가니까 여기 왔다가 집에 가니까 신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꿈에 나타나고 호수와 분무기 줄이지 네. 그래가 내 폐를 싹 감았는데 네. 그걸 싹싹 씻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 남자 다 나사 준다 하면서 남편인 같기도 하고 신님인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남편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몸은 내가 여기 올 때만 해도 다리 허리 많이 안 좋아지세요. 간에 설계에 돌이 있다 이제 보니 검사하니까 돌이 보이지가 아,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네. 이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 이래 하는 그런 성격인데 돈이 없으면 안 해. 내가 저 사람 꿈에 나타나서 샤워기를 가지고 몸을 폐를 싹 씻어내더래. 폐가 새까맣는데 그 먼지를 싹 긁어내더래. 샤워기로. 그러고 나서 몸이 싹 나버려. 다 낫대. 그 말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죠? 샤워기를 가지고 허파를 열어가지고 그 먼지를 싹 닦아내주더래.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앉아서만 일하는 게 아니야. 온 우주에 나타나. 여기 여러분 집에도 나타나고 여기 남자 집은 잘안 가. 저는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그지? 재밌죠? 그렇게 내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진 사람들이야. 네, 다음은 수원의 김혜금 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김혜금 53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글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써봅니다. 21년 9월에 신이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왼쪽 다리 고관절 쪽에 안 좋아서 두 다리 중 왼쪽이 짧다 보니 걸음 걸을 때좀 뒤뚱뒤뚱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단지 돌리고 한창 홍보할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전단지를 아침 일찍부터 돌리던 중에 차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인데 콘크리트 바닥이 길 옆으로는 고르지 않아서 홈처럼 패인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워서 그 발을 빼려다가 왼쪽 발도 같이 빠지다 보니 몸 평형을 잡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있는 힘껏 넘어지면서 고관절 쪽을 콘크리트 바닥에 쾅 부딪히면서 넘어졌었습니다. 넘어질 당시에는 체면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어났는데 불과 1분도 안 지나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걷게 아팠었습니다. 그래도 걸으면서 허경영 계속 불렀지만 참지 못하게 통증이 났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와서 신이님의 눈빛치료 영상을 보면서 허경영 외쳤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마치 누가 부채질 해주는 것 같이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하고도 이제야 올리게 되어서 신인님 죄송합니다. 신인님께서 직접 앞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눈빛 치료 영상으로도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신기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체험 사례 2탄. 목경추 왼쪽 어깨 쪽으로 꼭 어떤 것에 묶여서 풀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플 때는 왼쪽 목까지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위의 체험 사례를 대천사님께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갑자기 목에 뚜둑 소리가 나더니 엄청 시원해지면서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에 조심히 목을 돌려보고 어깨도 돌려보았는데 이게 웬일,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듯 아프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시민님 항상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네, 다음은 이양일 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체험 사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 시민님. 저는 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양일 천사입니다. 약 2년 전 지방의 현장일을 가기 위해 가방을 메고 가는데 영등포역 앞에서 허경영 선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허경영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서 영등포 위원장 사무실 뒤편에 반지 아집을 구해 선거 아지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물웅덩이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물을 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자주 들락거리며 꼭 지시사항을 자주 말씀을 하였고 저는 그제서야 방을 잘못 얻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나서 그러한 현상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느라 미처 신경도 안 쓰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허경영 신인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아, 다시 한번 허경영 신인님 무한 감사드리오며 항상 허경영 신인님만을 의지하며 늘 감사히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네, 다음은 엄정열 전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신인님 광채 체험 사례 올립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에 엔진 체크 경고등이 며칠 전부터 켜져서 AS 받으러 가야지 하던 차에 체험 사례 1호 강연이 생각나서 퇴근 후 주차장에 파킹시킨 후 본네트를 열고 엔진에 손을 대고 광채 들어가라 허경영을 크게 외친 후 본네트를 열어둔 상태로 시동을 걸었는데 경고등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시동을 끄고 다시 켜기를 두 차례 반복 후에도 계속 불이 안 들어서 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기뻐서 동료 몇몇에게 전화를 하고 아침 출근 때 시동을 켜니 경고등이 안 들어오길래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하루 일과의 대화가 광채의 신비함을 말해주는 것이었답니다. 신인님의 무한한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살아있는 물체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쇳덩어리도 듣죠? 네. 어제 내 쓰댄 보여줬지? 네. 그 쓰댄 영상 한번 띄워봐. 이 쓰댄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물질들 녹이 안 나는 것도 내 이름을 쓰면 변하지만 무쇳덩어리 있잖아. 무쇳덩어리도 내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쇠도 하나의 물질이잖아. 물질이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알아봐요. 이 허경영 선한 거하고 저기 달려져 글자가 네. 이거는 허경영은 이래 있는데 저기는 보면 시커멓죠. 네.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근데 요런 거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저거는 시커멓졌죠. 네. 저게 시커멓지고 이거는 안 시커멓졌어. 그 이거를 누가 실험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 H K Y 이쪽 둘이다죠. 이건 잘 안 보여. 변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가지고 그 부조화를 바로 잡아줘. 그 이상한 것도 고쳐지고, 뭐 별 일이 다 있어요. 안 고쳐지는 경우도 또 있죠?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뭐가 웬만한 거는 고쳐져 버리는 거야, 그냥. 알게 모르게. 알겠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달라져. 스티커가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 이런 걸 저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야 돼. 내 우유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연구하면은 이제 세계에 도는 우리 대한민국 거야. 알겠죠? 다음은 대구의 서정황 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저는 대구 사는 사람입니다. 2020년 11월에 신인님을 유튜브로 알고 늦게나마 신인님을 알아나고 2021년 6월 10일 축복받고 제가 체험한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신인님 시장 선거에서 지금까지 지지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덕장의 사급으로 지금까지 양쪽 귀의 보청기를 차지 않으면
옆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에 저희 부모님 백곡 명패해드리고 일어난 일들을 알리고자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제 나이 64세, 여인을 만나 신인님을 뵙고 신인님께 감사 인사 올리려 아련하는 자리에서 저의 귀에 대고 귀가 언제부터 안 좋았느냐 말씀하시며 14살부터라고 말씀드리니 그 시절에는 열을 내리는 양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다 하시며 제 귀에 대고 귀나하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사는 사람이 귀에 불로유 넣어보라 하기에 10개월 된 불로유 약국 아기용 시저품에 담아 불로유 몇 방울 넣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행 중 갑자기 귀에서 뻥하는 소리와 함께 귀에서 엄청난 물이 나와 호청기를 빼고 귀 청소 후 들리지 않던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쪽 보청기를 다 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쪽 보청기를 차기는 하지만 저에겐 기적이기에 긴 글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인님 알아보고 백금 가시길 기원합니다. 신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그러니까 인체도 반응을 하지만 인체 아닌 것도 반응하죠? 그러니까 뭐 우유만 반응하는 게 아니야. 뭐든지 썩지 않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줘. 그러니까 안에 귀 안에 그게 뭐 썩은 뜬 게 있죠. 물이 고여 있었죠. 이게 뻥 뚫려서 다 나가버리니까 내가 신경이 정상이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이름이 내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은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냥 앉아있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눈알과 내 눈알은 다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친 영상은 백궁에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운아들이야. 알았죠? 잘생긴 저 우리 가수 저 눈알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자꾸 쟤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같은 눈이 아니야. 알았죠? 아이고, 그 참. 괜히 같이 보지도 않는데 같이 보는 줄 알고. 네, 다음은 충주의 조동균 전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충주사는 조동균입니다. 박수! 제가 축복을 받고 3일째 되는 날, 콧물 재채기, 뭐, 기침까지 아주 거의, 빈 상태까지 갔는데요. 네. 그 다음날 부활하사하고 제가 지금 막 앓고 있는 통증이 싹 다 없어졌어요. 걸린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넘었어요. 그리고 진짜 뭐야 저 위암 1기였는데 그것까지 싹 다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위암 속이 나서 빨리 없어진 기적이 일어나셨네요. 지금 한번 봅시다. 네. 열심히 힘주세요. 네. 천사님, 제가 위암이 있습니까? 천사님, 제가 위암이 있습니까? 이제 인마 안 떨어져요. 네. 시작. 자, 요 손을 떼고. 천사님. 천사님. 제가 위암이 있습니까? 제가 위암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어졌는데, 위암이 초이라서 그래, 빨리 좋아진 거예요. 내시경 하지. 딱 한 달 만에 와서 신님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강의 때 이제 여러 영상이 네.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좋지. 네. 네. 그래.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얼굴이 처음 축복하러 왔는데 얼굴이 안 떨어져요. 현장에 있으면 지금 그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한번 삐뚤어져 봐야 정신이 바짝. 본인이 마음은 안 삐뚤었는데 얼굴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얼굴 안면 신경이 쬐끄만 벌레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얼굴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얼굴이 확 달라져 버려요. 삐뚤어져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내가 수도 없이 고쳤지. 네.
예, 그러니까 또 네, 하나, 마지막 하나 체험 사례도 올리겠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저의 체험을 익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차 신인님의 지지자입니다. 11월 초 저희 집 반려견의 심장에 이상이 생겨 녀석을 동반하고 하늘궁에 왔습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10살이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았더니 심장 판막이 달아 심장이 커져 있고 잡음도 들리는 상태라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려견보다도 제 딸이 강아지가 돌연사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슬퍼하며 우울한 것이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반려견과 함께 신인님을 뵈러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궁에 도착하여 접수하고 아직 신인님 상담 시작 전이셨기에 백궁석에 가서 지상천국과 반려견의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여느 때와 같이 하늘궁 실내엔 신인님 아련하러 수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패스러워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궁석님이 벌써 제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신인님께서 하늘궁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닙니까? 강아지를 안고 저는 너무 기뻐 달려가 신인님을 아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앉아 기다리다가 안에 계신 분들이 거의 나온 후 들어가서 신인님의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 X선 촬영을 하였는데 수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심장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신인님 아련 후 걱정은 날려버리고 편안한 심정이었지만 실제로 심장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전보다 더 뻔뻔해진 것 같은 것이 아마도 강심장으로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인님의 에너지로 그간의 저도 오래도록 자궁 전체가 만성적 염증 상태이던 것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가끔씩 체하던 것, 밤중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던 것도 없어졌고 뇌경색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인님 사진을 붙이고 신인님 연호하니 결석도 저절로 쪼개져 버렸고요. 코로나도 가족 중에 저만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인님께서 저희에게 선물 주신 불로유까지 음용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님께서 편답천하 이 땅에 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신인님을 뵐 수 있었을까요? 불감청이언정고소원입니다. 신인님,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어여삐 여기시어 백군가는 그날까지 저희 손 놓지 마시고 꼭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Yeah.